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TV의 이기수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는 흥미로운 4.15 총선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를 다뤄보기 전에 우선 총선 총평을 하면은 이번 총선은 무려 37개 정당이 난립한 혼전 양상이었고 사람의 선거 심리 성향을 크게 벗어난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당 싸움이었습니다. 37개 정당이 난립한 선거를 보면서 제 소감은 이건 우후죽순경인 난립이다. 비정상적인 난립이다. 광적인 난입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영웅주의판 난입이다.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나고 내 의견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영웅주의자들이 창당하여 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37개 정당이 난립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선거인들한테 기타 선거 종사자들한테 혼동을 주었다고 봅니다. 37개 정당이 난립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 그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정당과 정당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너무 좁히다 보니 간격이 너무 적어서 그 후보 투표용지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표하기가 용이치 않았습니다. 저도 투표했는데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쳐서 신경을 쓰면서 겨우 기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정당들이 난입한 하나의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립 방지책을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 방지책으로서 후보는 5%, 역시 정당도 5%, 후보는 지역에서 5% 미만인 득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정당도 전국적으로 5% 미만인 득표를 하면은, 벌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치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의견에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례대표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930여만 표를 얻어서 33.35%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940여만 표를 얻어서
34%였습니다. 33.84. 이 격차는 표수로 13만여 표였고, 득표율로는 0.49%였습니다. 약간 미래통합당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19석, 비례대표 의원수 19석을 배분받았고, 민주통합당은 17석을 배분받았습니다.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1,400여만 표를 얻어서 49.91%였고, 미래통합당은 1,200만 가까이 표를 얻어서 41.45%였습니다. 격차는 무려 240여만 표입니다. 240여만 표. 그래서 득표율 격차는 8.46%로서 여당이 우세했습니다. 여당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180석을 석권했죠. 180석. 야당은 103석이 되었습니다. 103석.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에서는 대표선거에서는 야당이 약간 우세했어요. 야당이 0.49% 약간 우세했는데 지역구에서는 243만여 표가 여당이 우세해서 180석을 확보했습니다.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고 야당은 103석에 그쳤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사람의 선거 심리의 성향을 벗어난 선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면은 대부분이 선거를 할 때 이미 결정이 끝난 다음에 이미 결심을 한 다음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후보를 찍었으면은 A 후보가 소속한 정당에 기표를 하죠. 그러니까 후보와 정당이 같이 가는 것이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투표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선거 심리 성향에서 벗어났죠. 이 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는 930여만 표를 얻었는데 지역구에서는 1,400여만 표를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입니까? 900여만 표의 격차가 있어요. 900여만 표가 아니고 500여만 표의 격차가 있습니다. 500여만 표. 큰 격차죠. 후보와 정당이 거의 동일하게 가는 투표 성향을 크게 벗어났다는 거죠. 이건 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군소 정당의 투표 선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의당은 9.67%를 얻어서 269만 7천여 표를 얻었습니다. 득표율은 9.67%, 득표수는
269만 7천여 표. 그 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급조한 당이죠. 6.79%를 득표해서 표수로는 189만 6천여 표. 그 급조한 것에 비하면은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의당에는 5석을 배분받았고 국민의당은 3석을 배분받았죠. 그 다음에 민생당은 2.71%입니다. 민생당은 2.71%. 2.71%. 표수로는 75만 8천여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한 여기 득표율이 있죠. 2.71%. 3% 미만이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 못 받았습니다. 이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정당이죠. 민생당. 한마디로 크게 실망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상당히 낙담이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은 1%가 안 되는 0.74%, 표수로는 20만 8천여 표를 얻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당이죠. 이 당이 3년여 태극기, 열렬한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죠. 서울역 광장에서 비롯해서 출발해서 광화문을 거쳐서 청와대 앞에서 3년여 열띤 격렬한 시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국민의 심리를 의중을 좀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독선은 결국은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흥미를 자아내는 정당명이 있죠. 정당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혁명당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하는 뭐 그런 기업과 기업명인 것 같기도 하고 혼란을 주죠. 국가혁명배당금당. 이 당 역시 1% 미만인 0.71% 얻었습니다. 득표수로는 겨우 20만 표를 넘었습니다. 겨우 20만 표를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나치게 자기 의지대로만 밀고 나가면은 결국은 낭패를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0.1%가 미만은 훨씬 미만인 0.05% 이하의 득표를 한 정당이 9개 정당이라 됩니다. 9개 정당. 여러분, 이런 거 믿을 수 있습니까? 1%가 안 되는 0.05%를 득표한 정당이 9개 정당. 그 중에 하나는 새한당이라고 하는데, 이건 1%의 100분의 1, 그러니까 0.01%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아온 그 집계 투표수가 겨우 4,855표예요.
이것이 뭘 말해주냐? 37개 정당이 난입해서 나눠 먹으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립 현상 좋게 보십니까? 저는 이 난립 현상이 민주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고 봅니다. 크게 저해한다고 봅니다. 자기가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포부가 있으면은 큰 정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장을 하고, 응? 거기서 성장을 하면 국민한테 인정받아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큰 뜻이 있으면 큰 정당에 가서 성장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